예, 수업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5회에 걸쳐서 이제 법행 1차 형법을 담당하게 된 오지원 선생님입니다. 뭐 예전에 우리 뭐 설명회 때도 본 적도 있고 그럴 텐데요. 일단 형법을 처음 하시는 분, 맨 처음 했다. 형법의 히읗을 오늘 봤다.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이제 수준을 좀 파악해서 가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5회 이걸 이제 끝내려다 보니까 자세하게 막 판례 전부 다 제가 하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예전에 이제 이 형법 요런 가지고 사법시험 강의할 때는 35회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진짜 쥐어짜서 저 구석탱이 있는 판례까지 다 강의를 했었거든요. 초창기 때, 뭔 모를 때. 근데 이제 시험에 안 나온 걸 강의할 필요는 없었던 거였는데 초창기엔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시랑 뭐 변호사 시험 그리고 우리 시험이랑 또 다른 시험 막 하다 보니까 안 나올 건 끝까지 안 나와요. 지구 끝까지 가도 안 나오는 판례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의 특성상 이론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이론을 강의를 하는 것은 정말 이 판례들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 그리고 또 나중에 2차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꼭 출제될 가능성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제가 다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지 않는 것들은 특히 또 지우라고 하는 게좀 많을 거예요. 판례 같은 경우에는 보지 마세요. 지우세요. 지우세요. 이런 거는 제끼시면 되고, 이론 같은 경우에도 제가 특별히 얘기 안 하면, 아,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책이 슬림화가 돼요. 안 그러고서는 시험 직전에 이걸 언제 다볼 거야? 그죠? 형법뿐 아니라 민법 더 살벌하게 있는데, 그렇죠. 헌법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권화를 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거는 우리 책은 따로 여러 번 판례집 잡고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론 자체가 사실상 판례집을 능가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벗어나면 다른 판례집에도 없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별책다 있어. 그래서 저도 막 하고. 저도 제 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판례를 실을까 말까 하면서 갈등하는 것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다 정리한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온 것들은 애초에 이제 싹 빼버리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판례집 따로 갖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막 판례집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볼라면 봐요. 볼라면 봐. 그만큼 비효율적인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것만 계속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자, 요런 책이 있고 또 이제 판례집을 따로 갖고 있어.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집도 하나는 있어야겠죠. 하다 보면 나중에 그 판례를 어디서 봤더라?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요런 다 찾아. 없네. 판례집 막 찾아. 없네. 하다 이제 문제집에 있거나 또 거꾸로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되게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한 권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 어디 있는가는 당연히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판례는. 그죠? 그거랑 이제 기출문제 쪽에서 판례 찾을 일은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시간을 좀 안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은 여러 권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요런 책 하나로 우리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리고 이제 가끔 틀리다고 되는 판례가 있어요. 형소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걸 갖다가 내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서 맞추든지 그냥 틀리든지 같이 틀리라고 낸거 틀려줘야 돼요. 제가 유일하게 100점 못 맞는 시험이 우리 법행 1차 시험이에요. 하다가 강의 경력이 그래도 나름 7년이 되고 수없이 형법을 한 100번 넘게 강의를 했는데 이 판례는 처음 보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형사소송도 같이 하잖아. 이런 판례는 모르겠어. 그런 것도 있다고요. 그럼 틀려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에 평상시에 덕을 많이 쌓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조상님의 은덕을 힘입어 맞게 돼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것도 있어요? 마킹을 잘못했어. 자기는 2번인 줄 알고 했는데 3번으로 마킹이 되고 허허 답안을 못 바꿨어. 근데 그게 정답이야. 이런 식도 될 수가 있으니까요. 착하게 사세요. 착하게도 살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질문을 제가 이제 수업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그러는 바람에 좀 여러분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나중에 연락처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메일 말고 제 직접 카톡으로 연락을 하시거나 하십시오. 그러면은 최소 뭐 한두 시간 내 수업이 있는 중에는 제가 답변을 못 하겠죠. 근데 그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웬만하면 다 대답을 해줍니다. 제일 답답할 때가 차 타고 운행 중에 있는데 이제 카톡이 온 거야. 딱 신호가 막 써주고 싶다고요. 이제 그럴 때가 좀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건 최대한 그날 바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게시판도 있긴 한데 학원 게시판은 제가 수시로는 잘안 들어가요. 수시로는 잘안 들어가서 좀 늦어질 수가 있다고. 우리가 공부하다 지금 당장 궁금해 죽겠는데 내일이나 모레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락처 드릴 테니까 카톡으로 문의를 하시고 절대 거기다 뭐 하트 보내기 뭐 이런 거 했다가는 바로 차단시킬 테니까 그것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강의 계획서에 보면은 이제 진도표가 쭉 뒤에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꼭 맞추진 못할 거고요. 강의는 시간 내내 끝내긴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앞면에 보시면은 강의에 임하는 수험생의 자세 있죠? 강의에 임하는 수험생의 자세 있는데, 요거는 좀잘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제 합격한 사람도 많이 봤고, 떨어진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근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번 생에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도 진짜 있어. 무조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대부분 합격했거나 이런 사람들, 통계를 내보면, 대부분 수업 시간에 결석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하고 끝까지 와. 아무리 그래도 제가 여러분보다는 형법 더 잘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나오면 얻어 듣는 게 있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사실 이제 2차를 2011년까지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발표나기 전에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땜빵으로 와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눌러앉았는데, 그때도 저도 강의는 꼭몇 번씩은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해도 공부하다 바로 강의 들어왔다니까 실력이 좋았겠죠. 근데 그래도 얻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도 수업에 들어오면 뭔가 이분이 저보다는 한 과목 했으니까 더 잘하셨겠지 해서, 그리고 예전에 알았던 것도 좀더 선명하게 알고 그런 것들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동영상을 들어도 좋긴 해. 초반에는 좋죠. 왜? 배속이 가능하잖아. 그죠? 그래서 좀 말을 빨리 하더라도, 그러니까 계산을 하니까 3시간 들을 거 1.5배속으로 하면 어떻게 돼? 2시간 만에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말만 조금 빨라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좀 빨라질 뿐이지. 충분히 돼.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스톱을 많이 하죠? 스톱 포즈 했다가 또 이제 카톡은 막 대답해 줘야 되고, 어쩌고 하다고 하고, 또 뭐예요? 여기는 계속 그 종량제니까, 몇 개월 내만 들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퍼지기 시작해. 그러다 점점 늘어져서 어떻게 해요? 형법이 끝나도록 자기는 못 끝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헌법 할 때는 형법 끝나가고 이러면서 점차 어떻게 돼?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볼 데도 없잖아. 잘못 물어봐. 여러분들이 동영상 듣는 분들 중에 질문 오는 분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용기가 가상한 분들이야. 대부분 이제 직접 실강 듣는 분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직접 대면할 기회도 없고, 또 여러 모에서 인강 듣는 건 조금 손해가 있긴 있어요. 그래도 이제 불굴의 의지가 있으신 분은 그걸 들으시면 돼요. 저도 다 해봤어. 그래서 또막 오늘 하루 술 먹었어. 아, 내일 내가 1.5배로 충분히 들을 수 있어. 복습은 언제 할 건데.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도 써놨지만, 우리가 3시간 강의가 있다면 복습도 3시간 이상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야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수업만 몽땅 듣는다고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수업만 들은 거지 공부를 한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수업만 들은 거지 공부를 한건 아닙니다. 공부는 자기 스스로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넣어줘야. 그래서 다음에 누가 물어봤었을 때 약간이라도 대답을 할수 있어야 공부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복습도 철저하게 좀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걸 부탁드리고. 좋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원래 제가 오전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타원 강의가 먼저 있어가지고, 이게 부득이 오후로 지금 옮겨진 거거든요. 근데 저쪽이랑 좀 조율을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오전에 할수 있습니다. 오전에 할수 있어서, 만약에 혹시 죽어도 계속 오후에 해야 된다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신 분 있으시면 죽여드릴 순 없고. 해서 웬만하면 이제 오전으로 제가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오후에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미안해요. 왜냐면 오전에 뭐예요? 일어나면 잠이 오든 어쨌든 와서 수업을 들으면 자기에게 뭔가 오늘 공부한 것 같지, 수업을 들은 것 같지, 그리고 복습할 시간도 늘어지는데 많아지는데, 오후에 하면 어떻게 돼요? 어설프게 일어나 버리면, 어설프게 일어나면 아침 날라가죠. 그리고 이제 점심 때좀뭐 깨작깨작 뭐 어떡어떡 하다가 수업 들으러 왔어.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되면 또 약간 힘들어. 이러저러 하다가 복습도 잘 못해. 내일 오전에 해야지 했는데 또 어떻게 돼요? 또 약간 늦게 일어나. 그럼 복습을 또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예전에 했던 약속대로 해서 앞으로 계속, 형수도 마찬가지고요. 오전 타임으로 할 겁니다. 또 누가 우리 부원장 연락 갈궜다더만. 오후로 바꿨다고. 그래서 부원장한테 미안하다고 했는데, 제 일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직원은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러면 뭐 오전으로 다음 주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원래 약속이었었으니까요. 저쪽에다도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요. 자, 이제 형법, 그럼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중도중에 이제 제가 공부할 때꼭 필요한 것들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좀 결석이랑 지각 같은 거 웬만하면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형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우리 저기 79페이지부터 펴봅시다. 79페이지부터 가서 보도록 하는데요.
칠판 갈았나? 깨끗해졌네. 예. 자, 우리 이 형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가 범죄고 그에 대한 효과로서 형벌이라든가 이 보완 처분이 가해지는 것, 이거를 규정한 게 형법이에요. 이게 형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에는 이제 범죄 성립 요건, 이게 제일 중요하죠. 범죄 성립 요건, 이런 것들. 사실은 범죄 성립 요건은 총론에 있을까요? 강론에 있을까요? 당연히 강론에 있어요. 강론. 각 범죄에 대해서 뭐 살인죄, 절도죄, 사기죄 이런 것들은 다 강론에 있어요. 강론에. 그런데 총론에서도 이런 범죄에 관련된 것들이 논의가 돼.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범죄론이라고 해가지고 총론에서 처음에 나와요. 범죄론이라 그래가지고. 일반 범죄는 어디에 있어요? 강론에 규정돼 있는데 총론에서 범죄론이라 그래서 범죄 성립과 관련된 여러 공통적 요소들을 총론에다가 규율해 놓습니다. 총론에다가 범죄론이라고 규정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또 죄수론이 나와요. 죄수론. 그리고 마지막에 요놈이 여러 개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형벌론 이렇게 나눠집니다. 크게 얘기하면 범죄론, 죄수론, 형벌론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런데 이게 자 봅시다. 이 범죄론에서도요.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된 정확히는 구성권 해당성입니다. 좀 이따 더 자세히 할게요. 구성권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거 일반론을 배워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이세 가지를 합쳐서 범죄 성립요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런 걸 배우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제 객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총론에 써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범죄론에 덧붙여서 미수론이 있어요. 그리고 공범론까지. 미수, 이게 뭘까요? 미수. 이게 안일미에 다다를 수예요. 이 반대는 뭘까요? 기수야, 기수. 이미 기 다다를 수, 이미 다 다다랐다고. 그래서 범죄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우리가 기수라고 얘기해요. 구성 요건 충족하면 기수라 그러는데 그거를 다 충족하지 못한 걸 미수라 그래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기수를 처벌하겠어요? 미수를 처벌하지 않겠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아무거나 대답하셔도 돼요. 원칙적으로 기수를 처벌합니다. 미수는 범죄 처벌한다고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강론에서 특별히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수는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예외죠. 그래서 미수를 뒤에다 빼놓은 거예요. 이 범죄론 배우고 뒤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가 자 범죄론 펴놓고 했지만 자맨 앞에 가서 보세요. 목차 좀 한번 볼게요. 우리 목차 형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목차 펴보십니다. 앞에 이제 뭐 인사말 있고 그 뒤에 목차에서 쭉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형법의 일반 이론 있잖아요. 그건 정말 일반이야. 넘어가서 보시면 2편부터가 이제 제대로 된 형법이에요. 범죄론 해가지고 나오죠. 범죄론의 기초 나오고 2장부터가 이제 제대로 등장하는 건데 구성요건론 있죠. 구성요건 관련해서 배우는 거예요. 구성요건 쭉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 좀 이따 이제 왜이 순서가 되어 있는가 더 보여드릴 테고 여기 구성요건론에 보면은 그냥 뭐야 뭐 저기 미수 이런 말 없죠. 공범 이런 얘기 없죠. 쭉 아무리 읽어봐도 1절부터 8절까지 봐도 없잖아요. 없어.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한 페이지 더 넘어가서 보세요. 위법성 책임까지 끝난 다음에 미수론이 있죠. 그쵸? 원래대로 하면 이 미수론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중에 어디 들어가야 돼요? 구성요건에 들어가야 합니다. 구성요건에 들어가 줘야 할그 애인데, 얘는 이제 예외적 현상이라서 뒤로 뺀 거예요. 뒤로 뺀 거고. 그 다음에 6장에 가니까 정범 및 공범론도 나오죠. 이걸 공범론이라 그러는데, 원래 범죄는 살인죄 같은 거 여럿이서 꼭 해야 돼요? 절도 꼭 여럿이서 해야 돼요? 아니야. 원래 혼자 해도 돼요. 대부분의 범죄는 혼자 범할 수 있도록 해놨어. 그런데 여러 놈이 가담하는 거 있죠. 그게 또 예외적인 거야. 그래가지고 공범론을 따로 뺀 겁니다. 참고로 이 공범론은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약간 어려워요. 이게 이제 공범 종속성설 이런 것도 배워야 되고 해서 약간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해형 문제에서도 2차에서도 특히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주구장창 등장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 살해 문제에서 혼자서 죄 범하는 거안 내요. 우리 참에서 최소 두세 놈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범론이 많이 써먹을 거예요. 그리고 좀 어려워요.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범죄론이 딱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죄수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수론 써 있죠? 죄수론 7장에서 써 있는데 또 우리 살해형 문제에서 이놈이 범죄 하나만 범하지 않아요.
절도도 범하고 살인도 범하고 또는 뭐 결과적 가중범, 막 결합범 이런 걸 범할 때도 있어. 강도, 절도와 폭행협박이 합쳐진 강도 이런 걸 범할 때도 있다고. 그럼 요 놈을 어떻게 여러 개의 죄를 범했는지 아니면 하나의 죄를 범한 걸로 봐야 되는지 이런 걸 따지게 되는 거예요. 죄가 몇 개, 이 놈이 죄를 몇개 저질렀는지. 보통상은 한 놈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르면 실체적 경합이라고 불러요. 이건 이제 개념이니까 우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5명을 총알 5발을 갖고 일일이 한 발씩 쏴서 죽였어요. 이렇게 되면 5개의 살인죄가 성립하는데 실체적 경합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건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체적 경합이라 부르고, 폭탄 하나 던져서 5을 죽여버렸어요. 이럴 때는 뭐라 그럴까요? 5개의 살인죄가 성립은 하는데 상상적 경합이라 그럽니다. 상상적 경합. 차이점이 뭐냐면 실체적 경합이 됐을 때는 여러 개 죄를 범했을 때 가장 중한죄 정한형의 2분의 1을 가중해서 처벌합니다. 같은 징역형을 선택했었을 때, 같은 벌금형을 택했을 때 장기 다에게 2분의 1을 가중해서 처벌해요. 하지만 상상적 경합은 그냥 가장 중한죄 1죄로 처벌합니다. 가장 중한죄 정한형으로 처벌해요. 그러니까 상경이 피고인에게 불리해요? 아니면 실경이 불리해요? 실령이 불리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죄수에서 따지고 또 여러 개의 행위인데 일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조경합, 포괄일제 이런 것 등이 나오게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부분이 쉬운데 나중에 이제 시험을 위해서 죄수론을 공부하다 보면 상당히 힘듭니다. 판례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냥 딱 규칙대로만 가면 되는데 막 예외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죄수론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좀 힘들어하는 쪽입니다. 옛날엔 모를 때는 쉽거든. 아는 판례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이제 아는 판례가 많아지니까 이제 규칙이 어긋나 자기가 알고 있던 거라. 그런 쪽이 힘들어지는데, 여러분 선생님을 잘 만난 거예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죄수론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잘해. 옛날에 그런 규칙 속에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와, 이거는 뭔가 규칙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 책을 봐도 모르겠어. 그래서 날밤 새워가면서 규칙을 잡고 이제 강의하다가 한 2, 3년 내에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벗어나지 않게 이제 원칙 예외를 이제 찾아냈어요. 특히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시험에 잘 나와요. 다른 것과 달리 특이하게 판단한 거 있잖아요. 죄수 판단. 그래서 그런 거잘 정리하면 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형벌론이 나갑니다. 형벌론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실체적 경합은 어떻게 처리한다, 상상적 경합은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등이 다 형벌론에 가 있어요. 형벌론에서 어떻게 처벌하겠다, 이런 것 등이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형벌론에서 우리 시험은 잘 나오는 게이 몰수 추징이 되게 잘 나옵니다. 몰수 추징이. 몰수 추징. 다른 시험보다 우리 시험에 유난히 잘 나오는 게 몰수 추징이에요. 그쪽 좀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형벌로 다스릴지 아니면 감방에 보내는 대신에 다른 걸로 대체할지 이런 것 등도 규정돼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게 있을 거예요. 집행유예 많이 들어봤죠. 집행유예. 또 선고유예 이런 것 등이 형벌론에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우리 국가직 시험에서 형벌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제가 설명했듯 말씀드렸지만 우리 법원직 시험에서는 이쪽 형벌론이 상당히 많이 출제됩니다. 상당히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어떤 선생이든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법대에서도 저도 뭐 4년 졸업했지만 총론 쪽 뒷부분 제가 배워본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 없고, 학원에서도 선생님들이 진도감 이제 형벌론 대충 하고 가. 근데 형벌론이 잘 나와요. 그래서 좀 형벌론 전또 이거 꽤 잡아놨어요. 거의 한 1회 반 정도를 잡아놨기 때문에 충분히 다 빠뜨리지 않고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잘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범죄 성립 요건은 이제 총론에서 보게 되는데, 각 범죄 자체는 어디 있다 그랬죠? 강론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범죄하고 이제 이런 쪽 형벌론까지 이쪽에 있고, 강론에 가면 각 범죄가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크게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건지, 사회 일반의 어떤 법익을 침해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국가 질서 있죠? 국가에서 어떤 국가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루어가는데 보호해야 될이 법익을 침해한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법전은 국가적 법익부터 있어요.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세인적 법익. 순서는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과서가 개인적 법익부터 순차적으로 가르치도록 돼 있어요. 왜? 이쪽 관련해서 죄가 제일 많아요. 죄가 제일 많고, 또 우리가 되게 뭐랄까 가깝게 하는 것이 개인적 법익이죠. 나라가 뒤집어졌건 말건 우리하고 상관없지. 그죠? 내란이 났건 없건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저하고 상관없어.
물론 그런 나쁜 놈은 아닙니다. 저도 헌법 공부했고, 그래서 국가 법질서류에서 열심히 애쓰긴 하는데, 어쨌든, 또 봐와. 아예 우리 동네만 안 나면 대표 신경 안 쓴다고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 돈을 누가 훔쳐가서 이거는 처벌해야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제, 이걸부터 배우게 돼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배우는데, 당연히 시험문 어디가 많이 나와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특히 여기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저 형법 끝나고 헌법을 배우겠죠? 형법 형소 끝나고 헌법 배우게 되는데, 우리 헌법의 기본권 순서가 생명이에요, 맨 처음에. 생명권. 생명권부터 시작해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정조. 그리고 마지막이 재산이에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형법도 그렇게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볼게요. 형법 강론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제에서 1장에 뭐가 써 있어? 생명, 신체에 대한 제가 있어요. 생명, 신체. 여기가 이제 살인, 상해, 폭행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에 대한 제가 나와요. 자유에 대한 제. 뭐 협박 나오고, 강요 이런 등등등 쭉 갑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 자기결정과 관련된 게 이제 강간추행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명예와 신용에 관한 제입니다. 명예와 신용. 여기에서요, 쭉잘 나가다가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명예에 관한 제가 될 겁니다. 이 명예에 관한 제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특히 이제 특별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어요. 310조에. 그거의 처리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시험도 이미 기출은 됐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중요한 내용이 있고 이 명예훼손죄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객관식에서 이제 판례 지문들을 많이 되는데 판례 내용을 약간씩 흔들어버리면 여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쪽은 좀 신경 써서 잘 봐야 돼요. 강문 중에서 저기 개인적 법익에서 재산죄 이전에 어려운 데가 이 명예에 관한 죄입니다. 명예에 관한 죄. 나머지 것들은 읽으면 그냥 막피 튀고 막 살려줘 하고 막 이런 게 있어 재밌어. 그런데 명예 가면 뭔가 막 추상적 얘기야. 그래서 이래서 명예가 훼손된 건지 어찌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 거라고요. 그래서 모욕죄 관련해서도 최신 판례가 몇 개가 쏟아져서 여기도 아마 시험 문제 당연히 나올 겁니다. 이런 것도 잘 보시고 그다음에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에서는 비밀 침입죄는 신경 거의 안 씁니다. 조문만 뭐 하나 알면 되고 이제 주거 침입죄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객관식에서도 주거 침입죄가 중요하지만 2차 살해형에서요, 주거침입은 무조건 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부분 뭔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거든. 근데 그거를 놓쳐. 저도 수없이 누락해봤습니다. 살해형 시험 문제를 보면서 써야지 해놓고 가놓고 다른 논점이 더 많이 보이니까 그걸 쓰느라고 주거침입을 놓쳐요. 주거침입은 무조건 3점에서 5점, 100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락을 시키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주거침입은 객관식도 중요하지만 살해형에서도 무조건 쓴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하세요. 주거침입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죄죠. 재산죄. 여러분들 이제 민법 배우고 민소 배웠죠? 그래서 민법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죠? 안 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하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또 고생을 해야 될 동네야. 재산에 관한 죄. 자, 우리가 소유관계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정돼 있는 법이 무슨 법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민법밖에 없어요. 물론 상법도 있지만. 그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 그게 형법에서 대부분 통일적으로 가요. 약간씩 이제 형법 독자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게 있긴 한데 대부분 그대로 따라갑니다. 특히 절도, 강도까지는 쉽게 가요. 근데 사기에서 약간 여러분이 양에서 한번 놀랄 거예요. 뭐 세상에 이렇게 사기친 놈이 많은지. 이런 것 때문에 판례도 많고 좀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기에 관한 죄에서는 특히 이제 소송 사기와 더불어서, 저기 신용카드 관련 범죄가 있어요. 그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재작년 우리 그죠. 재작년 우리 2차 시험에서도 이 신용카드 관련 범죄 쭉 쓰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강도 상해와 더불어서. 그런 내용이 나왔고, 공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공갈은 중요하지 않고, 이제 하이라이트가 횡령과 배임입니다. 횡령과 배임. 여기는 여러분들, 선배들이건 이미 공부를 해봤던 사람 알겠지만 참 돌아버립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횡령, 배임.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너무 어렵게 접근해서 그래요. 나중에 이제 이 부분 어떻게 그냥 공부하는 걸 제가 알려드릴 건데, 여기는 현직에 있는 변호사들도, 판사는 뺄까? 어쨌든, 다들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헷갈려. 근데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횡령으로 공소제기를 했는지, 배임으로 공소제기를 했는지, 이 차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재물에 관한 죄냐, 재산상 이익에 관한 죄냐, 요것 때문에 좀 달라지는 건데, 당장 예를 들어서 올해, 변호사 시험, 6회, 변호사 시험 1문 문제가, 강사들 간에도 해설 다른 사람 간에도 견해가 나뉘었어요. 견해가 나뉘어가지고 주로 이제 우리 신림동에 있는 선생님들은 횡령죄고로 갔고 저쪽 이제 신촌에 가면 메가로이어스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는 배임 쪽으로 갔어요. 변호사들 쪽은 거긴 다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변호사가 아닌데 거기 1호로 강사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위치가 애매해서 이쪽 팔을 들까 저쪽 팔을 들까 해서 일단 제 해설집에 따른 저는 처음에 봤을 땐 직관으로 배임으로 갔었거든. 그래놓고 해설했다 뭐라고 썼어요. 각주에.
이거는 무슨 무슨 판례에서 횡령으로 가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얍삽하게 피해갔어요. 그래서 중도에 섰는데 그렇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보면 횡령이고 이렇게 보면 배임이에요. 아주 참 난해한 이런 쪽입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 어렵게는 절대 안 냅니다. 특히 회사 관련 파트가 되게 많거든요, 이쪽에. 근데 교수님들이 그런 쪽잘 아시겠어요? 몰라. 그래가지고 잘못 내요.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돼 있고, 회사 관련 이런 판례가 나온다면 그건 뭘까요? 최신 판례예요, 최신 판례. 응? 최신 판례라서 한 번씩 나오고 많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도 어렵지 않게 하여튼 갈 테니까요. 기대하시고. 그 다음에 작물죄는, 선택, 우리 이제 객관식에서도 중요하지만 사례형 문제에서 늘 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작물죄는 재산범죄가 등장하게 되면 꼭 훔친 놈으로부터 건네받는 놈이 나와요. 그 놈이 작물취득이냐, 작물보관이냐 해서 꼭 뒤처리 문제로 등장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작물죄는 따로 독자적 공부를 할게 아니라 다른 범죄와 어우러져서 가야 돼요. 도둑놈 없는데 작물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없어요. 알겠어요?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만이 작물이거든. 그래서 작물은 꼭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손괴 그닥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권리행사방해.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강제집행 면탈죄라는 게 잠깐 보일 거예요. 6번에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민사집행이라던가 이런 게 가. 그래서 저도 이쪽은 이해 안 되는 판례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물어봐야죠. 그래서 저쪽 법무사 쪽도 오전에 강의하다 왔는데 거기 가면 민사집행법을 강의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 있어요. 가서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이러저러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어찌고저찌 하면 민지 공부했었나? 아니요. 그러니까 틀렸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비난받으면서 욕 먹어가면서 공부해요. 알려주면 이제 아, 이해하고. 그쪽 부분들은 수강생들이 여러분한테는 제가 진짜 이거 사기쳐도 돼. 여러분 이게요.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고 외운다고. 그리고 우리 점엔 이게 사례형으로 절대 안 나와. 객관식으로 끝내고 마는데 법무사 쪽에서는 그따구 소리 했다가 큰일 나요. 그 공부 다 하시는 분들이거든. 그래서 몇 가지 또 제가 잘못 설명한 것 때문에 작년이랑 욕을 먹어가지고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동네인데 우리 쪽은 그렇게 어렵게는 안낼 겁니다. 다만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서 여러분이 좀 힘들까요? 그래서 다음에 또할때 제가 이제 자세히 필요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회적 법익에 가면은 쭉 나오는데 우리가 어디 잘 봐야 되냐? 이 방화시라 있죠? 방화죄 쪽을 좀잘 봐야 되고 일수수리는 조문 몇 개만 나오는 게 있어요. 패턴이 우리 기출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알아둘 겁니다. 어쨌든 방화시라 잘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재산죄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고민을 하는 동네가 이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인데 특히 유가증거라고 문서. 문서 쪽이 좀 어렵습니다. 유가증거라고 문서. 위조, 변조, 작용모용 작성, 부정행사 이런 개념들부터 알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무조건 뭐부터 판례부터 들이파니까 여기서는 괴로워요. 여기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딱 여기다 한 바닥 제가 개념을 쓸 거예요. 이 개념을 먼저 알고 판례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거꾸로 하면 안 돼요. 판례 했다가 막 개념 두드려 맞히면 죽어도 안 돼. 여기는 정말 그냥 혼자 공부해서는 넘어갈 수 없는 산입니다. 넘어갈 수 없는 산이니까 문서죄 쪽좀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기까지 넘어가면 사실상 이제 우리 형법은 큰 무리 없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시면 이제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있죠. 죽어도 안 나와요. 넘어가시고 사회 도덕에 대한 죄에서 이 성풍속에 관한 죄가 예전에 간통죄가 살아 있었을 때는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특히 형법에서는 한 3, 40분이면 끝나 3, 40분이 걸려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형사소송에 가면 1시간 반 정도 이상을 수업을 해야 될 그런 그 논점들이 있어요. 간통죄. 근데 그게 사라졌을 때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제가 유부남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간통죄가 사라지니까 형법에서 커버, 형사소송에서 커버되잖아요 시간들이. 그래서 대단히 반가웠어요. 사라져서 그래서 이쪽은 그렇게 이제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도박 정도나 보면 되고 신앙에 관한 죄도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이제 가서 보시면 내란외환 제가 농담처럼 했지만 안중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란외환 이석기 의원 사례가 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 시험 쪽에서 우리 9급 시험이 됐건 우리 5급이 됐던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나올 때 거기도 정해져 있어. 거기도 조금 고판례만 보시면 되고 외환죄에서는 간첩죄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간첩죄 그거 외에는 뭐 나올 게 없고요. 그다음에 국기 국교 여기는 조문 문제예요. 조문 문제에서 목적범위가 아니게 뭐 반의사불벌적이 아니게 이런 것들 외운 동네입니다. 그런 거고 그다음 이제 간단히 넘어가면서 이제 국가의 기능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있죠. 여기서 잘 나오는 게 직무유기죄예요. 직무유기. 직무유기, 그 다음에 9번에 있는 뇌물죄죠. 뇌물죄, 직무유기, 뇌물. 그리고 이제
전 대통령 되신 분하고 순실 언니하고 같이 해서 직권남용 나오고 있죠?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인데, 요것도 원래도 약간씩 중요한데, 현전 정부와 더불어, 정권과 더불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뭐 5번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뇌물죄 관련한 건다 봐야 돼요. 뇌물죄 쪽이 제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그러니까 1절은 보시면 공무원 스스로가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2절에 가면 이건 뭐가 될까요? 공무원이 얻어맞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방해에 대한 죄가 이전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공무집행방해죄하고 위계 공무집행방해 있죠? 이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특수공무방해, 특수공무방해 치사상, 요것까지만 잘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3, 4, 5절을 우리가 형사사법 기능이라고 불러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역시 우리 시험의 특색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여기 합쳐서 한 문제 낼까 말까요? 근데 우리 쪽은 보통 두세 개를 내버립니다. 이 동네에서. 그리고 이 뒤에가 총론에서 형벌론 대부분 선생님들이 못 가르쳤듯이 강론은 어디요? 이 뒤에 배운 적 없어요, 저도. 예, 그리고 막훅 넘어가는데, 여기도 저도 여기서 제가 한 1회 반 정도 해놨구나, 여기도. 그래서 여기도 충분히 다 커버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긴 대단히 좀 우리 쪽에서 중요해요. 특히 이제 도주죄는 중요한 게 아니고 범인 은닉죄하고 위증 증거 인멸 무고, 이 동네가 네 가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말씀드렸고, 자,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79페이지로 다시 넘어오십시오.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형법이 범죄, 뭐가 범죄인지 규정해놨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효과로서 어떠한 제재를 가할지, 형벌과 보안 처분이 있는데, 보안 처분은 사실상 우리 시험하고 상관없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형벌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형법 총론에 9가지 형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센게 뭘까요? 생명에 관한, 생명 박탈한 거, 사형이에요, 사형. 그리고 이제 자유에 관한 죄로서 징역 금고가 있습니다. 징역 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예형으로 자격상실, 자격정지가 있어요. 자격상실, 자격정지. 그 다음에 돈 내는 거야, 벌금. 그리고 한달 미만 짧게 갔다 오는 거, 구류. 이것도 자유형인데. 그래서 벌금, 구류, 과료, 몰수. 해서 총 9가지입니다. 총 9가지. 근데 우리가 들어보면 이런 거 있죠. 오늘날 12시경, 뭐, 서울 무슨 구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성범죄자가 그걸 끊고 달아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그쵸? 전자감시제도 이런 거,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 이런 거 있어요. 성범죄자들. 이런 건 뭘까요? 9가지 형벌에 안 들어가죠. 그게 바로 보안처분이에요. 그게 바로 보안처분입니다. 형벌과 보안처분 간단히만 제가 언급하고 말게요. 형벌은 과거에 이놈이 범한 범죄에 대한 정말 제재예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고, 보안 처분은 재범 방지예요. 재범 방지. 이놈이 범한 과거에 대한 건 형벌로 끝을 내는 거고, 전자발찌는 왜 채운다고요? 이놈 나중에 징역형 살다 나간 다음에 채우는 거예요. 깜빵에서 채워봐야 뭐 하겠어. 지가 어딜 돌아다녀. 이해돼요? 그런 경우 등이 다 보안 처분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왜 있어요? 깜빵 했을 때 날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주로 아청법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게 되면 그 지역, 저희 집에도 이제 아이들이 둘이 있다 보니까 잘 날라와. 근처에 누가 산다 해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나옵니다. 프로필 사진을 쓸 정도로 깨끗하게 나와. 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요. 그 정도로까지 공개를 하는 거예요. 또 조심하라 이겁니다. 그런 것들이 보안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처분은 우리 쪽에선 잘낼 일이 없어요. 어디서 잘 내냐면 어디서 내겠어요? 법무부에서 많이 내지. 검찰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실제 이런 거 집행하는 거 어디에서 하니까? 법무부 관할이에요. 법무부 관할이라서 그런 쪽에 많이 등장하지. 실제 형법 문제에서는 어쩌다가 나와요. 어쩌다가. 그걸 말씀드리겠다. 자, 그럼 이제 범죄부터 돼 있네요. 79페이지 가니까 범죄에 대해서 써놨어요. 범죄. 범죄가 뭘까? 이건 시험과는 지금 관계없습니다. 그냥 한 번만 읽어보는데, 절대적 범죄 개념과 상대적 범죄 개념이란 게 있어요. 절대적 범죄 개념은 뭐냐면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범죄라고 규정되어 온 거예요. 이건 나쁜 것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처벌하겠다고 얘기한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절대적 범죄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사람 죽이면 안 되지. 그죠? 이런 게 살인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될 겁니다. 절대. 이건 절대적 범죄 개념 같고, 재산범죄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다 인정이 될까요? 여러분, 국사 해야 되죠? 한국사 해야 되잖아. 근데 세계사적 이런 거 보게 되면, 우리가
소유 관계가 언제부터 나왔다고 배우고 있었어요? 혹시? 제 기억은 청동기부터로 알고 있거든. 신석기 때까지는 부족사 이루면서 각자 어떻게 한 거야? 공유 관계였잖아요. 응? 서로 니것내 것이 없었다고. 남의 거 가져가고 이런 게 죄가 아니었어요. 절도 같은 게 죄가 있을 리가 없지, 이때는. 되죠? 그래서 절도도 절대적 범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써 있는 것처럼 일정한 국가의 법질서와 무관하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타당할 수 있는 자연적 범죄 개념인데 사실상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절대적 범죄 개념과 상대적 범죄 개념. 상대적 범죄 개념은 뭐래요? 일정한 국가의 법질서가 범죄로 규정한 것이 범죄가 된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통죄, 재작년까지는 우리 형법에서 처벌했어요. 근데 독일이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처벌하지 않았었습니다. 서로 달라요. 이해되죠? 그리고 한 50년 전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이런 게 있었을까요? 전 세계에 없었을걸? 이런 거라고요. 100년 전에 교통사고에 대해서 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이런 거뭐 있었을까요? 없었지. 그래서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상대적 범죄 개념이라 그러는데, 시험관 무관하다 그랬습니다. 그나마 좀 써먹을 게이 실질적 범죄 개념과 형식적 범죄 개념입니다. 네, 형식적 범죄 개념부터 얘기할게요. 79페이지 맨 하단에 형식적 범죄 개념이 뭐냐면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 범죄라는 거예요. 법률에 규정된 구성 요건에 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 이게 바로 범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형식적 범죄 개념 그래도 깔끔하죠. 법에 규정된 것만 범죄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어떤 단점이? 신종 범죄. 이걸 따라갈 수가 없죠. 신종 범죄. 예를 들어서 현재 마약으로 규정된 거 외에 신종 마약이 만들어졌어. 이거 마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형식적 범죄 개념 따르면 잡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항상 뒤처져요. 이 형식적 범죄 개념은. 그래서 범죄와 비범죄와 이런 기준을 제시를 못 합니다. 형식적 범죄 개념은 오로지 입법자가 범죄로 규정한 것만 범죄니까. 이에 반해서 실질적 범죄 개념은 뭐래요? 사회에 유해하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 이런 걸 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 형사정책적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실질적 범죄 개념도 아무리 날고 기어도요, 우리 이제 오늘 배우겠지만, 형법의 첫 번째 배우는 게 죄형 법정주의예요. 죄형 법정주의. 그게 뭘까요? 죄형 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에 규정된 대로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형 법정주의예요. 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진 대로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극악무도하고 때려 죽일 놈인 걸 알았더라도 요 놈이 현행법상 처벌될 수 없으면 얘를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 범죄 개념도 결국은 형식적 범죄 개념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다만 뭐는 해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예전에 범죄로 했던 걸 이제는 사회에 반사회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비범죄화 시킬 수 있게 입법자들에게 제시를 할수 있고, 또 거꾸로 범죄 아니었던 걸 이제 범죄로 만들어주는 그런 지시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간단히 알아두고 양자의 관계, 보충 관계입니다. 상호 간에 상호 보완 관계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 한 번만 읽어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80페이지에 가셔서 범죄의 본질 몰라도 돼요. 넘어가시고 이제부터 이제 제대로 형법에 들어오겠습니다. 범죄 성립 요건, 처벌 조건, 소추 조건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되게 강조하는 게, 여러분이 형법 공부를 한참은 했는데도 성립 요건, 처벌 조건, 소추 조건을 구분을 못 해. 에? 그래가지고 유무죄 자체를 몰라. 유죄 판결 나가야 돼요, 무죄 판결 나가야 돼요, 형식 재판 나가야 돼요. 그러게요. 이런 거 자체를 모른단 말이야. 또 기수미수와 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을 못 해. 제가 좀 전에 기수미수 이미 한번 말씀드렸어요. 기수가 뭐라 그랬어요? 기수가 범죄가 성립됐을 때를 기수라 그랬어요? 구성 요건만 충족해도 기수라 그랬어요? 구성 요건만 충족해도 기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친놈도 기수는 범할 수 있어요. 책임 무능력자도. 정당방위자도 기수는 맞아요. 강도를 죽였어. 강도에게 상해를 가했어. 그래도 살인이나 상해는 기수라니까. 다만 위법성이 조각돼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뿐이지. 이런 것들. 정말 기초인데 여러분이 이걸 안 배운 채로 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거든. 근데 이거 크게 창피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자세하게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학원에 인강으로 제가 이제 작년에랑 찍어, 뭐 재작년인가? 12월에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종합반 아마 그거 다 공짜로 드렸을 건데, 종합반이세요? 네, 안 보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안 봤다는 얘기잖아. 가장 성실해, 아닌가? 잘못 집었나? 거기에서 제가 자세하게 2회 걸쳐서 막 해놨던 것 같은데, 2, 3회. 그거 참조하셔야 되겠지만, 오늘은 간단히 일단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쭉갈 거고. 자, 범죄가 성립되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구성요건의 해당성과 구성요건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형법 250조에 가면요, 사람을 살인한 자,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사람을 살인한 자,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살인죄 구성요건입니다. 그게 구성요건이야. 근데 범죄가 성립되려면 그냥 구성요건만 있으면 돼요? 누군가가 사건화 시켰겠죠. 갑이 A를 찔러 죽였겠죠. 그게 바로 구성요건 해당성이에요. 알겠습니까? 구성요건은 그래서 그냥 조문에 써 있는 게 구성요건이고, 직접 어떤 놈이 그거를 실현을 한 거야. 그게 구성요건 해당성입니다. 그래서 범죄가 성립될 때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돼요. 구성 해당성이 있고, 그리고 그 행위가 뭐까지 인정돼야 돼요? 위법성까지 있고, 그 다음에 책임까지 있으면 이걸 갖다 우리는 유죄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갖추면 유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 존재에 대해서 검사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검사가 거증 책임이 있습니다. 검사가 이걸 입증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고, 글씨가 삐뚤어지냐. 이 존재에 대해서 검사가 입증을 해야 돼요. 참고로 이제 형사법에서 입증은 법관에게 확신을 줄 정도, 또는 이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있죠. 그리고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거증 책임이라는 걸 한번 배우긴 했을 거예요. 거증 책임이 뭘까요? 물어보면 실례죠? 거증 책임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건 나중에 여러분 개념인데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요증 사실이 진위불명에 다다랐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의 지위예요. 요증 사실이 뭐예요? 입증을 요하는 사실이 진위불명에 이르렀다고. 즉, 법관에게, 뭐요? 누가 찔렀어? 이 자체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누가 불이익을 입어야 돼요? 검사와 피고인 중에. 거증 책임이 지금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요? 검사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검사가 불이익을 입는다는 건 결국 뭐가 되죠? 무죄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형사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이제, 애매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런 게 있어. 인두비오 프로레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갑니다. 그래서 이 구성요건 이 존재에 대해서 해당한다는 존재의 검사가 입증해요. 그런데 위법성과 책임은 조금 달리 갑니다.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위법성까지 추정이 돼요. 위법성까지 추정이 돼. 우리가 이걸 연기와 불이라 그러는데 멀리서 뭐 가다가 딱 봤는데 불이 확, 아니, 연기가 막 올라오고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죠? 어메, 저기 불났는갑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지 소래포구에 불났다며. 몇달 전에 갔다 왔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추정이 이루어진다고요. 이게, 자, 이거 약속입니다. 앞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까지 갖춘 행위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불법이라고 불러요. 불법행위라고. 이건 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민법에서도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거는, 어디까지만 갖추면 돼요? 형법적으로는 구성권, 위법성까지 갖춘 거예요. 민법도 마찬가지 사실은 이렇게 가게 된다. 그런데 추정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바로 프리패스야. 그런데 뭐예요? 피고인 측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항변을 합니다. 피고인 측에서 나 이거 위법성 조각사유 있습니다라고 항변을 해요. 그러면 그때 돼서 이제 검사가 이 조각사유에 부존재에 대하여 검사가 입증을 또 해야 돼요. 이 위법성 조각사유는 어디에 써 있을까요? 총론에 써 있어요, 총론에.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강론에는 범죄 써놨다고, 범죄. 살인죄, 절도죄 이런 걸 써놨지, 위법성 책임 그런 건다 어디에 있겠어요? 총론에서 배우는 거예요, 총론에서. 그래서 총론에 가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서 20조부터 쭉 규정돼 있어요. 20조 정당행위, 21조 정당방위, 22조 긴급피난, 23조 자구행위, 24조 피해자의 승낙, 하면서 통설 판례가 인정한 추정승낙을 거기서 같이 배워요. 이런 것 등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해. 그럼 검사가 거꾸로 어떻게 돼요? 아니야, 위법성 조각사유 없어를 입증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불법성이 인정되면 책임도 원칙적으로 대부분 있다고 추정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피고인 측에서 이제 뭐 책임 조각사유 항변을 하면 검사가 그 부조지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거예요. 됐죠? 이게 형사소송에서 좀 달리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시험 문제에서는 구성괴당성 위법성 책임, 즉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중에 어디가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할까요? 당연히 구성요건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구성괴당 위법성 다 추정된다. 그리고 위법성 조각, 여러분 그거 기억납니까? 도둑 들어와가지고 때려잡았는데 너무 세게 쳐가지고 죽어가지고 정당방위 부정됐던 사례 있잖아요. 위법성 조각 웬만해서 많이 인정 안 돼요. 특히 정당방위 같은 거 웬만하면 인정 안 돼. 긴급피난 요건이 더 엄격해요. 그래서 사실상 위법성 조각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아마 이쪽에서 책임이 좀 제일 어려울 겁니다. 책임이. 이건 추상적인 어떤 철학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책임, 이게 책임의 본질이 뭔지, 책임의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옛날부터 견해들이 있었었는데 나중에 정리는 하겠지만 조금 어렵긴 할 겁니다. 참고로 이 책임과 관련해서도 여러 요소가 있긴 있을 텐데 미리 써두죠. 지금 현재 우리 합일퇴적 범죄책 현재 다수설의 입장에 따르면 책임이 뭐가 있냐면 책임의 요소가 책임 능력, 그 다음에 위법성의 인식, 기대 가능성, 그리고 책임 고의, 책임 과실, 이런 게 있어요. 총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도 한번 볼까요? 잠깐 이거 뭐 손가락으로 꽂아 놓던 뭐 연필로 해놓건 하고 다시 목차를 가서 한번 볼게요. 목차 총론에서 책임 쪽을 가서 보세요. 책임론. 책임론, 제4장 책임론 되어 있는가 가서 보시면 그래서 책임의 일반 이론이 나옵니다. 책임의 일반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책임 능력이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겠어요? 위법성의 인식이잖아. 이 위법성 인식에 뭔가 착각이는 게 이제 금지 착오라고 불러요. 법률의 착오라고도 부르고 그걸 논하고 그다음에 기대 가능성을 논해 돼 있죠. 근데 뭐가 없어? 책임 고의 책임 과실이 없죠. 따로 없죠. 근데 요 놈은 그 이름도 유명한 그 3절 지금 위법성 인식과 금지 착오에서 양괄호 3번에 대괄호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위법성 조각사의 전제 사실에 차고 있죠. 그 이름도 유명한 이게 위전착인데 여기서 써먹어요. 이 책임 고의 책임 과실을 딱 한번 써먹기 때문에 따로 목차는 안 잡아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임의 일반 이론 때 여러분이 약간 뭔 철학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여기도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관련된 판례들이 있어가지고 좀 알아둬야 될게 있긴 있습니다. 외워두셔야 될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책임 능력이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고 금지착오는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착오의 정당한 이유 있냐 없냐 해가지고 판례가 몇십 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당한 이유 있는 거 없는 걸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나오는 동네입니다. 기대 가능성도 거의 안 나오고 어쨌든 책임 능력과 위법성 인식 금지 착오 이쪽 동네를 자세히 볼 거예요. 나중에 이거 써놓은 거예요. 현재 책임의 요소에 대해서. 근데 자, 이 밑줄을 이렇게 딱 둘을 나누는 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위에 이 불법은요 연대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책임은 개별적으로 논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형법에서는요. 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는 절대적 책임 무능력자로 봐요. 만 14세 되지 않은 놈이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 얘기해서 그 놈이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살인죄 구성유기당하고 위법성까지 인정되더라도 책임이 조각돼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유죄, 무죄? 무죄가 나가는 거예요. 무죄가. 무죄가. 예, 그런데 15살짜리가 13살짜리와 함께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제 15살짜리는 교사만 했다 칩시다. 현장에 가지도 않고 13살짜리한테 누굴 죽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야. 이렇게 됐어. 어떻게 될까요? 이 실제 살인을 한 13살짜리의 불법성이 15살짜리한테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불법은 연대적으로 작용한다고. 그래서 그놈이 처벌이 됩니다. 범죄가 성립돼 버려요. 걔는 책임까지 있기 때문에. 하지만 13살짜리는 뭐가 없어요? 책임이 없어. 그래서 범죄가 안 돼요. 성립되지 않아.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불법은 연대적으로 책임은 개별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써먹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법은 연대적으로 책임은 개별적으로.
알겠죠? 그거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 이제 범죄 성립 요건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범죄 성립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면 이제 뭐가 된다? 모두 충족했을 때가 유죄고, 하나라도 결여되면 이게 뭐가 돼요?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애초부터 구성 요건의 해당성이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뭐가 조각될 때? 위법성이 조각될 때. 또두개다 있지만 뭐가 조각될 때? 책임이 조각될 때. 이세 경우가 무죄가 되는 겁니다.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김에 이제 계속 가봅시다. 큰 개념부터 정리하고 갑니다. 범죄 성립 요건은 얘기했고, 처벌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처벌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원칙적으로 일반 범죄에선 처벌 조건이 딸려 있지 않아요. 딸려 있지 않은데, 또두 종류가 있어요. 객관적 처벌 조건과 인적 처벌 조각사유, 요렇게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에 딱 하나 있습니다. 사전 수뢰죄입니다. 사전 수뢰죄에서 공무원 중재인이 될 것, 이게 있어요. 사전 수뢰죄가 우리 형법 129조 2항에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장래에 담당할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했을 때 처벌합니다. 장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렇다고 바로 우리가 발령 받습니까? 아니죠. 좀 기다렸다 받는단 말이에요. TO가 나면 가서 받는다고. 자, 이랬을 때이 자식이 뭐 아직 임용도 되기 전에 미리 자신이 담당할 직무에서 돈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성립이 돼요? 사전 수뢰죄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만약 구성권 위법성 책임까지 있다고 했었을 때. 하지만 얘가 뒤에 뭐가 안돼 버렸어요. 결국 공무원 중재인이 안돼 버렸어요. 임용을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된다? 처벌은 못 합니다. 유죄 판결은 나가는데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이때도 무슨 판결 나간다고요? 유죄 판결 나가요. 처벌 조건이 결여됐었을 때 처벌만 못할 뿐이야. 이미 유죄라니까 이세 개만 있으면 유죄라 그랬잖아요. 유죄인데 처벌을 못 합니다. 그래서 거의 없는데 경우에 따라 재판이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유죄 판결을 때리면서 형은 선고할 수 없다. 이렇게 가요. 전과자가 될까 안 될까? 이것도 상식이에요. 왠지 우리가 유죄 판결 내려지면 전부 전과자일 것 같죠? 아닙니다. 전과는 뭐예요? 형벌을 받았었을 때를 전과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형벌을 받았었을 때입니다. 전과자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그리고 객관적 처벌 조건은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요 놈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형법 328조 1항 친족 간에 재산 범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절도,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뭐 등등등등 강도하고 손괴 이런 거 빼고는 웬만하면 다 인정이 되는데 328조 1항의 친족이 뭐냐면 앞으로도 많이 써먹어야 될거 아니야. 외우세요. 직배동동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직배동동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이렇게 돼 있어요. 직배동동배. 운율도 있잖아. 그래서 외워두세요. 직배동동배. 그래서 직계혈족관계. 이건 여러분이 민법에서 지금 친상까지 배우고 왔죠. 배웠죠? 그래서 이제 민법 777조에 우리 친족의 개념들 써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먼저 알면 되는데 직계혈족관계.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아버지 지갑에서 5만원짜리를 딱 훔쳤어. 신사임당이 자기를 불러서 데리고 왔다고. 에? 5만원짜리를 딱 훔쳤어요. 이렇게 됐었을 때 뭐가 되죠? 절도죄 구성괴당성 위법성 책임은 인정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 328조 1항 친족간 재산범죄라서 뭐가 조각돼요? 처벌이 조각돼요. 마음껏 훔치세요. 그렇죠? 마음껏 훔쳐라. 마음껏 훔쳐라.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처벌 조건은 뭐를 다 성립이 된걸 전제로 할까요? 범죄가 성립됐음을 전제로 합니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으면 논의할 가치도 없어요. 논의할 가치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갔는데 이건 인적이라는 건 뭐예요? 친족관계는 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거야. 그 사람에게만. 그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하고 을이 함께 갑 아버지 집에 가서 물건 훔쳐왔습니다. 갑하고 을이
함께 가서 갑 아버지 집에 가서 물건을 훔쳐왔어요. 갑은 어떻게 돼요? 특히 이제 2인 이상이 합동해서 죄를 범할 때 특수절도라고 가중처벌합니다. 특수절도죄가 성립은 됩니다. 갑, 을둘 다. 하지만 갑은 어떻게 돼요? 유죄 판결을 받는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을은 어떻게 돼요? 친구 따라 아버지 집에 갔다가 병신되는 거예요. 걔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특수절도로 처벌까지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친구가 야 우리 집 가다 아버지가 좀 보러 오자 그러면 아니야 우리 집 가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따라가면 큰일 나. 큰일 납니다. 특수절도 되게 세게 처벌돼.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두십시오. 요거는 사례형 문제에서도 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동생 뭐 어쩌고저쩌고 나면 하하 이거 쓰라는 거구나. 형법에서 친족 간 특례 규정이 몇 군데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끝에 국가 형사사법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쵸? 국가 형사사법 기능에서도 몇 군데 친족 간 특례 조항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게 유형적인 거라서 범인이익 도피, 증거 인멸 등 죄, 이런 죄 쪽에 친족 간 특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등 나중에 이제 해야 돼. 그래서 사례 딱 봤는데 동생이 나와, 아버지, 어머니가 나와, 그럼 무조건 친족 간 특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사례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있죠? 그런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벌 조건이 결여됐었을 때 어떻게 되냐? 형 면제 판결이 나갑니다. 형 면제 판결. 유죄 판결의 일종인 형 면제 판결이 나가는 거예요. 형 면제. 알겠습니까? 형은 면제한다. 이렇게 간다. 처벌 조건이 결여되면 이렇게 된다. 또는 인적 처벌 조각서가 있으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형 면제 판결이 나가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형법. 다시 해서 이걸 뭐라고 부르죠? 실체법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민법도 실체법이라고 불렀고, 뭐를 절차법이라고 불렀어요? 민사소송법을 절차법으로 불렀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실체법 영역인데, 마지막 부분. 이 소추조건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 소추조건은 뭐게요? 힌트까지 드렸어요. 형사소송법, 즉, 절차법과 사실상 관계된 거예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에는 범죄를 규정한 게 아니에요. 어떤 놈이 범죄 저지르고 왔었을 때 이놈을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공소제기해서 어떻게 공판 절차를 진행해서 처벌할 것인가 이거를 논하고 있는 거거든. 순수한 절차. 그러다 보니 이 소추조건 요거 관련해서는 형법에다가 미리 규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소추조건이 뭘까요? 소추. 우리가 소추기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은데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형사소송 제기를 소추라 그럽니다. 소를 구한다 이거예요. 자, 이건데 검사 갑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기소 독점주의예요. 검사 가게 되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는데 필요한 유효 조건들을 소추 조건이라 그럽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뭐 들어봤을까 우리가? 친고죄 들어봤죠. 그리고 반의사불벌죄 들어봤을 거라고요. 이런 거를 형법에다가 규정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각 범죄에다가 적어놓는 게 맞거든. 형사소송법에서 형법 몇 조는 친고죄라고 몇 조는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거야. 이거는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형법에다가 유일하게 소추조건에 대한 걸 적어놓은 게이두 개입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대표적으로 소추조건을 또 이거 외에 말씀드리면 비교를 해버리면 이건 형법에 있는 거고요.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공소시효. 우리가 제3에서 청구권과 관련해서 무슨 시효가 있어요? 소멸시효가 있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 그렇듯이 검사가 얘를 처벌해달라고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공소시효예요.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도과된 다음에 공소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사소송할 때 본안 들어가기 전에 깨버리는 걸 뭐라 부르죠? 각하라고 부르죠. 소각하잖아. 소각하. 형사소송에서는 소각하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소각하란 말을 쓰지 않고 이런 소추조건을 결여됐었을 때 형식재판으로 끝낸다고 불러요. 형식재판으로 끝내. 거기 뭐뭐가 있냐면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 면소 판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더 하면 관할 위반 판결까지 있어요. 본안은 다투지도 않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범죄 성립 여부는 논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문턱에서 저기 딱 집어넣으니까 찢어버리고 던져버린 거예요. 들어오지도 마.
민법에서보다 민소에서는 소각하. 형사소송에는 뭐라고 불러요? 형식재판사유. 이렇게 얘기해요. 형식재판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도가 됐는데 공소제기하면 대표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공소기각 판결. 또 이제 이 두 개를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소추조건이 뭔가 알겠죠? 본안, 이 범죄 성립 여부 실체 판결 들어가기까지 갖춰야 될 요건이야. 문턱에서 다 갖춰야 통과시켜주는 요건이에요. 공소제기의 유효조건. 친고죄가 뭐예요? 친고죄. 살면서 들어는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형법 공부 다 했다면 생각해보니까 손도 안 들어놓고는 다들. 이게 뭐냐? 범죄들 중에요. 그냥 뭐 절도라던가 이런 것 등은 살인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바로 수사 들어가요. 공소제기 해버리고. 죄 이런 거 다 증거 같은 거 수집하면. 그런데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피해자가 친히 고소를 해야만 논할 수 있는 죄예요. 그래서 친고죄야. 피해자가 친히 고소를 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예요. 그걸 친고죄라 부릅니다. 형법에서 이제 절대적 친고죄에서 무조건 친고죄로 규정된 게 4개가 있어요. 자동으로 나중에 암기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비사업이라 그래서 옛날엔 되게 많았는데 4개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4개밖에 안 남았어요. 나중에 외울 것이고 또 상대적 친고죄 원래 친고죄가 아닌데 여기 지금 328조 1항이라고 돼 있죠. 328조 2항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돌변합니다. 원래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공갈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절도를 하게 되면 그냥 공소제기에서 처벌하면 돼요. 그런데 직배 동동배 이외 친족이 있어. 따로 결혼해서 따로 사는 형, 따로 사는 언니 뭐 이런 지배가 솜치면 이때는 친고죄로 돌변해요. 즉 형이나 언니가 고소를 해야만 공갈, 절도를 처벌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런 걸 상대적 친고죄라고 얘기하는데 다음에 알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게 뭐다? 친이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입니다. 요거는 뭘까? 고소 없어도 공소제기 가능해요. 그런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벌할 수 없는 죄예요. 그래서 반의사 불벌. 의사에 반해서는 벌할 수 없다예요. 이런 것도 형법에서 규정해놨는데 외워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범죄 종류 같은 거 자주 물어봐요. 다음 중 친고죄에 해당하는 것, 다음 중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만 모은 것만 이런 것들 물어봅니다. 이런 거 있을 때 외워야 되는데 사실 얘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친고죄는 금방 외워질 것이고 모비사 나중에 알려드릴게. 그리고 반의사불벌죄도 딱 뭐랄까 되는 군들이 있어. 폭행 협박 동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예훼손 동네 이런 동네들. 그리고 아까 국교 국기에 관한 이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쪽 동네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쪽 동네를 좀 외워버리시면 편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사법시험이나 다른 걸 준비하다가 여기에 왔었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분들이 법행위 넘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런 거 외우는 거예요. 범죄 종류. 사실 할 때는 이런 거 안 물어봤거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외워야 되니까 답답하다고. 요거에도 몇 개 외워야 될 게 많거든요. 목적범에 해당하는 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외우는데 너무 걱정 마세요. 이런 것들 다 기출문제 보면요.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바운더리가. 미치도록 막 두 문자 따면서 막 100개를 외우고 그런 사람들인데 외워줘요? 못 외우겠던데 저는.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금방 말한 대로 일정한 사례군들 탁탁탁 하고 그중에 예외들이 몇 개 있어. 시험은 걔들 나와요. 안 되는 애들 걔들이 껴서 나와. 그런 거랑 그런 기출된 것들 위주로 그런 것들만 외우시면 되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요거는 어떻게 외우십시오? 뭐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그것만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형법의 소추 조건으로 규정돼 있어요. 자, 그래서 소추 조건 이게 결여됐으면 무슨 사유라고요? 형식 재판으로 끝납니다. 형식 재판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유무죄 판결이 나가지 않아요. 유무죄 판결이 나가지 않고 그냥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 그다음에 면소 판결, 관할위반 결정 이런 쪽으로 끝나게 됩니다. 됐죠? 이건 이제 형소 가가지고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이런 쪽인데 다행히 우리가 형사소송은 객관식으로는 안 나오잖아. 그래서 사례형으로 2차에서 나오기 때문에 세세하게 안 해도 돼요. 이제 이게 객관식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는 시험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 다 외워야 돼. 공소기각 판결 사유, 공소기각 결정 사유, 면소 판결 사유 이런 것들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괴로운데 우리는 사례형으로 등장하니까 법전 준다고 해서 찾으면 돼요. 325조가 이제 무죄 판결돼 있는 거예요. 326조가 이제 공소기각 관련해서 쭉 나와요. 326, 327, 328조에 순서대로 쭉 있습니다. 그 동네만 파악하면 돼요. 자, 어쨌든 크게 봤어요. 형법,
형사소송법 영역이에요. 원래 형소에 규정돼야 되는데 부득이 형법에 규정된 게 친고죄하고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예. 알겠죠? 이런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더 자세히 범죄 성립요건 같은 걸 논해야 되는데, 첫 시간부터 떠들면 여러분 괴롭죠? 밥 먹고 가서 조는 분도 있는데, 첫 시간부터 그러면 안 되는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